이 악기잖아요.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럼 노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안이 당뇨가 있어요. 저 어머님이 당뇨로 이제 돌아가셨고 합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마음 먹었죠. 큰 마음 먹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다이어트? 그래서 편해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아 진짜 나 안 배고픈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지, 몸에 좋은 거. 잠을 제대로 자지. 100%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피부 좋아졌다, 살 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아져요. 갑자기 그 하나 뭐 동생이 전화 왔어요. 제 살 빠진 거 보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뭐 당뇨하고 다 너무 높아졌다고. 언젠가는 20대는 괜찮겠지만 30, 40대 되면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 되게 중요하구나. 되게 좋구나.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이 빠졌으니까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벼움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편해요. 근육은 0% 빠지고 지방만 빠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고요. 저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옷 입을 때도 핏이 달라요. 자주 봤던 사람은 너무 어려 보인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사실 좀 어려졌다는 그 얘기 많이 듣고 되게 건강해 보인다. 지금 딱 좋다. 예, 이제 5주 만에 제가 10kg 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제일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안 가봤던 몸무게이기 때문에요. 저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서요.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 좀 변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제가 했으면 본인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